날씨도 덥고 주말이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불구하시고 저희 전시회에 참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이사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름다운 5월 끝자락에 꽃의 행진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꽃분과는 매년 봄, 가을 정기 촬영과 번개 촬영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였으며 회원들 간의 화합과 우위를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시고 아낌없는 찬사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시를 위해 내빈 여러분, 오늘 전시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임원진들과 우연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기 오신 내빈 여러분, 꽃분과 우연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나 뭐 결혼식 등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데 불구하고 저희 본부 소속인 우리 꽃분과 전시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겠으나 신이 창조한 비사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사체라고 알려져 있는 꽃, 각종 다양한 꽃들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봤더니 참 그야말로 다양한 꽃이 거의 겹치지도 않고 우리 국가위원님들이 잘 내신 것 같아서 더욱 가슴이 뿌듯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유정순 국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꽃사진 국가위원님들이 전부 아름답고 남자들은 잘생긴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 여기 내빈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올리는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신 우리 유정순 국가위원장님과 또 한국소 사무국장 그리고 우리 임원분과 국가위원님들께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우리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아름다운 부산체인 꽃을 멋지게 이렇게 표현 잘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자체도 아름답게 그저 모든 일을 좋게만 보고 아름답게 되새기는 그러한 꽃사진 분과 위원님들이 되셔서 우리 사진작가협회의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그러한 국가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경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한 인사를 한다는 것은 신뢰가 되기 위해 짤막하게 몇 마디 축사에 가능할까 합니다. 시객이 꽃을 좋아하고 시를 많이 지은 것은 보았습니다만은 우리 사진이 비사체가 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시묵객만이 전유물이 되었던 이 꽃이 우리 사진계에서도 그야말로 오늘부로 사진작가협회가 생긴 이후에 이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분야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큰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축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또 이혼이
말씀하실 것을 제가 처음에 고문이라고 소개된 것은 제가 딴 그룹의 고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고서 드라이브 있습니다. 저는 협회 자문위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꽃사진 국가위원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걸고 선보였는데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는 그대로 발품을 하나에만 찍을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같이 저도 찍으러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값진 사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꽃사진 협회 위원장이신 유정선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들을 선을 보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선배 주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가시면 저